2층에는 내려와 본 적이 없는데. 아, 진짜? 어, 괜찮다 싶은 거 그대로 사요, 세트로. 이런 것도 뭐 괜찮고. 이게 뭐 저는 되게 특이한 옷을 좋아하니까 제가 입을 만한 게 사실 많진 않았어요. 그렇죠. 그런 것도 괜찮은데? 아, 이런 니트가디건? 네,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짜증나. 클럽에 저거 입고 가. 표정이 진짜 안 좋아. 다 마음에 안 들어. 점점 썩고 있어요. 저는 저 근처를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. 제가 입을 만한 게 없어. 이거 좀 깔끔하지, 겨울에. 아니, 이거는 출근할 때 입어야지, 넥타이랑. 증권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유, 왜요?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마네킹을 통째로 보면 돼요. 마네킹을 통째로? 어, 통째로 사. 너무 웃기네, 마네킹. 그대로 째로 구입하시네. 옷을 잘 아는 분 해놓은 거니까. 통째로 좋아하는 거. 이런 것도 어울리시나? 아, 밀리터리? 네. 한번 찾아오셔보세요, 어떤가? 밀리터리를 내가 참 안 좋아하는데. 왜요? 아, 너무 약간 예비훈련처럼 되어가지고. 이거 진짜 너무 군복이잖아. 그럼 저 머리가 없으니까 좀 이상해요, 입으면. 이제 이것도 잘 어울릴 거야, 나는. 이거 봐, 나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려. 아, 이걸 봐도 잘 어울려. 그치, 잘 어울려. 잘 어울리는 것 같아, 그렇지? 아, 이게 이 뭐라 해야 되지? 흰 바지랑 굽이 높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. 저쪽에 제가 잘 입는 브랜드예요. 이런 무난한 거. 반짝이는 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. 코트에 터틀넥. 겨울에 제일 많이 보여. 진짜 많이 입으시네요. 네. 그거랑 클럽에서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. 클럽에서 누가 이런 걸 입어야 이런 걸 입지. 네. 클럽 입으면 제가 완벽하게 입고 있지 않나요? 아, 진짜? 아, 이거 안 그래도 인기 없나? 아니, 왜냐면 이거 벗고 이렇게 두 개만 입으면 되나? 거 봐, 거 봐. 아, 인기 없어요? 매니저님이 스타일을 알아. 아, 진짜? 나 그렇게 입고 다녔었는데? 아, 평상시에는 뭐 잘 어울리죠. 근데 클럽은 조금 아... 화려하게. 무조건 남자는 스니커즈죠. 아, 이거는 스니커즈가 아니고 슬리본이라는 신발이에요. 아, 김동현 씨. 스니커즈는 뭐 같은데? 스니커즈가 통틀어서 아니에요? 이건 터틀넥. 터틀넥. 네, 이거는 코트. 어. 이거는 목도리. 어, 이거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. 역시 역시 전문가 디자이너님. 빙글빙글. 야, 냉정하다. 아, 뭐야 이거? 뭐야? 어, 문이 열렸어. 문이 열렸어. 설레, 설레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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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우. 오. 뭐 도서관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멋있. 멋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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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뭔가 앉아가지고 공부할 것 같은 스타일. 왜요? 잘 어울리는데. 오. 말레킹이랑 똑같은 거. 잘 어울려요. 어, 지금 살면서 어, 처음 입어봤어요, 저렇게 무난하게. 어. 노래를 하고 싶어요. 네. 뭐라고요? 난감하네. 괜찮은데? 너무 평범한데? 이렇게 입으니까 좋아? 이렇게 입으니까 좋아? 아니, 뭐 무난하면서 잘 괜찮은 느낌 있잖아요. 괜찮은데? 네, 살면서 이런 옷 처음 입어보네. 황과장님. 과장님 같아. 이렇게 입었다고 못 들어가게. 아, 헤, 그럴 리가.